Dear Times. 네, 올해 깁슨이 이 모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오리지널 컬렉션을 3대를 쭉 연속으로 하면서 야 이거 전부 다 3대가 다 99999를 예.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깁슨 최근에 나왔던 어떤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라인업인데 그만큼 저희가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오리지널 컬렉션이다라는 뭐 이름에 현혹돼서 드린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분명히 잘 정리정돈을 해서 사운드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냥 하나의 개별적인 사운드뿐만이 아니고 그 사운드가 지금 어떤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정도의 소리인 경우는 꽤 있었지만 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50 레스폴이 뭐 2019년 트레디셔널 레스폴보다 훨씬 좋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게 맨날 예상치 못하는 어떤 중구난방의 그런 그 정책 속에서 따로 동떨어져 있는 그냥 혼자 자라는 친구가 아니고 예. 이제는 어떤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정감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기대감 때문에 조금 점수가 더 좋게 들어간 게 있죠. 작년까지는 스탠다드가 제일 스탠다드하지 않았어요. 네. 스탠다드라고 이름 붙인 게 제일 겁났어요. 그렇죠. 스탠다드는 매년 가장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한테 예. 주는 네, 그런 거거든요. 예. 진짜 스탠다드 또라이. 거의 그렇죠. 네 맞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월드컵 약간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가 제일 미운 스탠다드인가? 예. 아 올해는 야 이거 영 배렸네. 예. 이런 거. 네. 그래서 거의 뭐 매년 미운 놈 월드컵이었는데 예. 이제 드디어 스탠다드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도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지금까지 사실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이 무슨 얘긴지 전혀 모르고 막 썼던 데가 바로 깁슨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런 깁슨의 악명들을 하나하나 좀 벗어던지려는 시도들이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던 컬렉션이 중요한 게 오리지널 컬렉션은 잘 구성했다 치고 예. 그럼 이제 모던이 중요한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제임스 컬라이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결국에는 옛날로 회귀하고자 하는 예. 클래식 깁슨을 원하는 그런 유저들의 니즈에 발맞춰가지고 지금 라인업을 재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던보다는 오리지널에 훨씬 더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 있었던 애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여기서 어차피 일로 편입 안 되는 애들을 따로 모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열반을 가른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던 컬렉션의 SG 스탠다드의 첫 단추가 중요한 게 이게 과연 유의미하게 진짜로 이 깁슨의 옛날 유저들 말고 미래지향적인 유저들을 위한 그런 진짜, 셋업인가 진짜 모던이냐 네. 아니면 혹은 그냥 아니면 일단 살리래부터 먼저 살리자 그런 얘네는 일단 몰아라 아닌 애들 네. 이런 거인지 네 이거 다음 시간 네 이제 뭐 모던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SG 스탠다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96만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235만원의 할인가를 갖고 있었던 오리지널 컬렉션의 스탠다드 6일 SG보다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네.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Made in USA 네. 100cm 전장의 무게는 2.89kg로 약 한 100g 정도 더 나가네요. 네. 두께는 33 플러스 2 똑같고 12프렛 뒷둘레는 80mm로 좀 더 두껍습니다. 맞아. 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4개 아니고 라운디드 4개죠. 네, 그래서 좀 더 두껍습니다. 네. 그리고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에서 글로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그래프텍 너트 똑같고 너트너비 43.05mm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에 305mm 반지름 629mm 스케일 사이즈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렛 22 미디엄 전부 프렛 동일하고요. 픽업이 61R61T에서 490R490T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볼륨 투톤 3웨이 토글 픽업 셀렉터 똑같고요. 여기 브릿지가 알루미늄 내쉬빌 튜노매틱이에요. ABR1 튜노매틱에서 여기도 역시 바뀌었죠. 그리고 알루미늄 스타파 텔비스는 동일하고요. 자 요렇게 약간의 스펙 변화가 있고 픽가드의 디자인과 그리고 트러스로드 커버의 SG라는 네 그 각인이 새겨져 있는 게 다릅니다. 팬더 클린톤이고요. 트윈리벌브 클린톤이고요. 야 이게 모르겠다 이거.
일단 첫인상 뭐냐면 생각보다 빈티지하고 네. 생각보다 좋아요. 네, 생각보다 좋아요. 네, 괜찮네요 이거. 뭘, 이거? 이게 내 생각에는 얼차례를 준 것 같아요. 아, 네? 얼차례를 준 것 같아요. 얼차례를 네, 줬다? 기합을 준 것 같아요. 아. 다 나와봐! 해갖고 아. 네. 운동자 선착순 한 명 막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모던 컬렉션도 정신을 좀 차렸다. 네. 아, 이거 소리 좋은데요? 좋은데? 어. 옛날에 이걸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거 그 살벌한 거 사지 말고 그게 없었지 뭐 근데 팬더 괜찮네요. 팬더의 레드락은 우리 SG의 달인 이누 씨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어, 좋아. 굿! 멋있습니다. 락킹한 톤. 예. 제가 좋아하는 SG톤 그대로 나오네요. 예. 거기다가 하이가 그, 모자라지도 않고 그 조금 뭉그러지거든요 SG가. 그 두터워서 뭉그러지는데 그걸 좀 좋고. 그걸 좀 뺐는데요. 네, 좀. 괜찮네요. 이거 왜 그러지? 미쳤나? 아, 근데 왜 이렇게 기타 치는 거 왜 이렇게 어색하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아니 뭐야 버리는 자식들이 아니었네요. 아닌데 모던은 막 팼나 봐요. 막 빠따 때리고 막 그런 거. 모던 라인 다 나와 봐. 아, 그렇군요. 막 사랑의 매를. 아, 사랑의 매를 맞은.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엄청 잘 나왔네요. 야, 이거 좀 이거 나 SG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이게 괜찮네. 야 좋다. 야. 아 좋아요. 아, 지금 첫 단추를 아주 잘 꼈습니다. 아 이 바지 사장님 일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시네. 네. 야 모던 컬렉션 아 깜짝 놀랄만한 사운드. 우와, 저희 이... 클린턴 하나 메이킹에서 들어볼게요. 뭐 그럴까요? 이것도 괜히 좋을 것 같아. 네. 왠지? 아,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워낙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운드 강렬하네요. 이쪽이 좀 더 세요.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화려하게 화끈하게 락 편곡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쪽이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 더 만족도가 예, 있겠어요. 6일은 되게 빈티지했거든요. 두툼하지만 역시 빈티지인데 요거는 아 개인도 그렇고 적당히 힘 두툼하고 있게 쫙쫙 뻗어요. 아 좋습니다. 아 요거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자 반대로 묻혀서 들어볼게요.
심지어는 서스틴도 길어. 좀 확실히 모던이네요, 정말. 네, 진짜 네. 모던이네. 활용도가 이렇게, 높은. 이렇게 해석을 했군요, 모던을. 네. 써먹기 더 좋은. 써먹기 더 좋고 더 쭉쭉 뻗는 그런 네, 성향을 그걸, 가진. 그걸 모던이라고 했나 봐요. 네. 예전에 있었던 성향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 이제 그 오리지널에서 하는 어떤 역할이라고 본다면 모던은 이제 좀 더 써먹기 좋은 네. 활용도와 범용성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접근입니다. 좋았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딱 만족스러운 접근을 아주 잘 세팅을 하고 이뤄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돼지가 안 가거든요. 네, 됐으면 네, 뭐 매년 칭찬받았겠지 뭐. 좋습니다. 야, SG 스탠다드 모던 컬렉션 잘 봤고요. 다음에 이제 모던 컬렉션이 SG 스탠다드 덕분에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쭉쭉 기대가 돼요. 자,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모던 컬렉션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지금 오늘 했던 SG 모던이 있고 그다음에 레스폴 모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레스폴 스튜디오랑 트리뷰트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원래 이거 트리뷰트 없었던 애들.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ES235라는 새로 나온 기타가 있고요. 그리고 335 모던까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리지널 컬렉션에서는 활용도라는 느낌보다는 예전에 좀 더 가깝게 오리지널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라면은 이 모던 라인업에서는 그것들을 좀 더 다양한 그런 음악적인 소스로 써먹을 수 있게 예. 개량한 느낌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마블링의 미국 쇠고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당한 마블링의 미국 쇠고기. 네, 저기 레스폴은 좀 마블링이 심하고요. 네. 네,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적당한 마블링. 쫙쫙 뻗어요. 네, 네 저는 모던 모던. 모던 모던. 네, 모던 모던. 네. 모던보다 더 뭔가 있어요. 네. 확실하게 모던 네. 모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모던. 네, 점수 드릴게요. 점수는 뭐 이거 항상이죠 뭐. 지금 고정이네요. 네, 고정인데 네. 9점만 가지고 기타 4대를 가져갔던 거는 깁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 역사상인데 꽤 길어요.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4대 연속으로 9999 이걸 받았다라는 거는 보통 막 8.5 이러다가 스탠다드 딱 나오면 막 7.5 막 이러죠. 99가 종종 나오긴 하지만 연속 뭐 4대가 9를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아간다? 이거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더 쪼개자면 이건 한 9.3 아까 6위를 넣으시면 9.1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안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깁슨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좋다. 남은 라인들도 다 리뷰를 얼른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자, 앞으로 깁슨의 부활을 저희는 뭐 기대를 하고 네. 그리고 부활의 신호탄을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새 CEO 제임스 컬라이 사장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도 또 응원을 보내면서 자, 오늘 저희 처음으로 오리지널과 모던 시리즈 첫 리뷰 해봤네요.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준비되는 대로 추가 모델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굿.